단체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옥타라는 단체에서 지금 현재 차세대 대표를 맡고 있는 오민석이라고 합니다. 네, 옥타라는 단체를 한번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시는 분 손 한번. 아, 많이 아시네요. 이번에 차세대 무효스쿨 참가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크래쉬치까지 가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가 그 이제 정효정 그 정효영 대표께서 이제 말을 이제 아 정효영 네. 네. 왜 경제 이슈를 갖다가 알아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랬는데 이게 뭔가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걸 갖다 좀 전달을 드려야지 좋을까 뭐 어떻게 좀 이제 젊은 저희 차세대들이 뭔가 저희에게도 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좀 준비했습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그 이제 그리스 디폴트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뉴질랜드 쪽이랑 우리 그 이제 이제 주식도 많이 이제 하락도 되고 올라가고 환율도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게 솔직히 저희한테는 뭐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은 정보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이걸로 인해가지고 환율도 저희가 여기서 유학생 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돈 받으실 때 환율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되게 중요하고요. 뭐 지금 이제 한 745원 정도 하고 있나요? 네, 근데 그 예전에는 뭐 한 800원대도 있었고 내려갈수록 좋지만 저희같이 만약에 저는 이 나라에서 지금 온라인 종합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물건을 수입을 해가지고 팔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율이 높을수록 저는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원에 사오던 아니 100불을 갖다가 팔 수 있는 물건들을 이번에 그 환율로 하락으로 인해가지고 저는 110불에 팔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110불에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구매자들은 10불을 더 주고 사야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거 그 뭐냐 이제 복잡한 이제 종합적인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제일 현실적으로 저희한테 뭐 피부에 다가갈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또 저희 뉴질랜드도 키위세이버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 그 혹시 일하시는 분들 중에 키위세이버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여기서? 네, 아직은 몇 분 안 계시는데요. 네. 키위세이버를 가지고 저희 뉴질랜드에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돈을 모아서 자기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돈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유로피안 스톡 마켓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에서 디폴트가 왔는데 저희 그 뉴질랜드에 있는 키위세이버 단체에서도 이제 좀 어려움이 있겠죠. 네. 간단히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된 것 같아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네. 다음을 해볼게요.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한유아 FTA가 이제 체결이 돼가지고 이제 한국 그 중소기업 단체, 중소기업 업체들이 이제 좀 더 수출을 더 할 수 있게끔 더 이제 많이 이제 그 뉴질랜드 정부랑 이제 한국이랑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서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이제 뭐 건설, 식품, 기계류 이런 것들도 있는데 크라이처치에서 2011년도에 지진이 난 다음에 이제 많은 기계랑 건설 이런 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FTA를 맺은 다음으로부터 이제 그나마 있었던 뭐 관세가 뭐 5%, 10% 있었던 것들을 갖다가 좀 줄어들여서 예, 그 이제 수출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옥타 단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옥타라 그래서 월드 페더레이션 오브 오버시스 코리안 트레이더스 모임이에요. 이게 근데 뉴질랜드에서는 지금 이제 이번 해가 11기가 이제 대출이 되고요. 수료를 이번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크레이처치에서는 5기가 이번에 대출이 됩니다. 이제 한 기수당 한 50명 정도씩 수료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클랜드에는 250명 정도가 수료생을 하고 이번 연대 550명 정도가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한 60명 정도에서 이렇게 같이 카톡방에서도 이렇게 활발히 얘기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스텝진은 한 20명 정도에서 홍보부, 사업부, 재무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 행사도 거의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번 주는 특히 미터 CEO라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헤리테이지 호텔에서 한 100명 정도 이제 좋은 강사님들도 모시고 해가지고 이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항상 이제 코리안 포스트나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많이 이제 홍보가 되고
어떤 저희 원슬립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슬립 미팅에는 토픽이 상당히 자유로운데요. 뭐 경제를 얘기를 해도 되고, 뭐 폴리스를 얘기를 해도 되고, 뭐 자기가 취미생활을 얘기를 해도 되고,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이제 좀 네트워크를 하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뭐이그 관심 분야가 있는 쪽에서 비즈니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뭐 정치적으로 관심 있다 그러면은 정치 쪽 관련된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대상입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이제 코리안 포스트나 뭐그 페이스북에 옥타라는 단체를 찾으시면은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